여러분들 쿠하 안녕하세요. 쿠레입니다. 오늘 소개할 거는 또봇 V의 미니 천하무적 강철 대장군입니다. 자, 이번 제품은 전에 소개했었던 이 천하대장군과 탱크가이 이 두 제품을 미니화 시킨 건데 각개의 변형은 되지 않고 비클에서 합체가 가능한 그런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니인만큼 기믹도 꽤나 간략화 되어 있는데 일단 프로포션만 보면은 꽤나 괜찮은 느낌이거든요. 머리도 살짝 커지고 그래서 변경점은 분명 있을 거니까 그게 또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정말 흥미가 쏠리는데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죠. 자, 열어봅시다. 꺼내면 이렇게 설명서와 무기 파츠인 검, 방패, 그리고 캐논이 있는데 거의 디럭스랑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 있는 철사를 끊고 천하무적 강철 대장군의 각각의 비클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천하대장군과 탱크가이의 비클 모드입니다. 우선 천하대장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가북선 모티브의 우주전함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의 디럭스가 디테일이 꼼꼼했던 만큼 이번 이 비클도 이 우주전함 모드도 꽤나 세세하게 몰드가 파져 있어 정보량이 상당하단 그런 인상인데 이런 옆에 버니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또 하나하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니까 도색을 해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섬세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함교 부분 여기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원래 디럭스에도 있던 여기 해치도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작은 만큼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생략되기 쉬운데 이번 미니는 디테일적인 부분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디럭스에 있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천하대장군의 머리가 보이는 것도 그대로 개성돼가지고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죠. 원래 디럭스에도 있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좀 커버 같은 게 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여튼간에 원래 디럭스를 알고 있는 만큼 이번 제품도 상당히 몰드랑 전체적인 분위기가 꽤나 괜찮은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자, 원본 디럭스랑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검은색 부분이라던가 흰색 캐터폴트의 도색 이런 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거의 흡사한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다만 이쪽에 뭐라 해야 될까? 파이프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 여기는 약간 디럭스 쪽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고 함교 뒤에 또 뻗어 있는 두 개의 기둥 뭐 이거는 변형 때문에 약간의 어레인지로서 그러니까 이거죠. 발 뒤꿈치 이거를 전개한 상태로 둔 건데 그런 부분이라던가 약간의 디자인적인 어레인지가 살짝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튼 천하대장군은 이러하고 다음으론 탱크가이를 보도록 하죠. 자, 탱크가이인데 기본 메인 컬러는 원래의 디럭스랑 똑같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몰드가 섬세하게 들어가 있단 느낌입니다. 이런 위에 부분이라던가 옆에 파이프는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안쪽에서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몰드가 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토끼가 있는데 합체했을 때요 천하대장군의 그 뿔파츠라 해야 될까? 위에 붙는 장식이 있는데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뒤에 붙이는 사양으로 변경되어 있고 요 앞에는 원래 토끼가 붙는 그러니까 디럭스에 요 부분 이게 생략이 되어 있네요. 꺼낸 김에 디럭스랑도 비교하자면 부분적인 붉은색 포인트와 실버의 컬러가 생략이 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이 캐터필러가 색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티가 나긴 하네요. 몰드 때문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였는데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두 빅그레 디자인을 보면은 이러하고, 다음으로는 크기를 비교하도록 하죠. 매번 거래는 디럭스 클래스의 사이드 스와이프랑 비교하면 요정도 차이인데, 탱크가이는 얼추 비슷하면서 약간 작은 느낌이지만 천하대장군은 앞으로 길다 보니까 사이드 스와이프보다 좀 더 박력있는 인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천하대장군과 탱크가이를 합체시켜 천하무적 강철대장군으로 만들어보도록 하죠. 천하대장군 탱크가이 V 인티그레이션. 먼저 탱크가이부터 보도록 하죠. 우선 위에 있는 또키를 분리하고 포대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보면은 여기 좌우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시켜주고, 이 안쪽에 또 조인트가 들어있는데 그걸 의식하면서 좌우로 분리를 시켜줍니다. 자, 그런 다음 캐터필러를 포함한 프론트는 좌우로 분리한 다음 여기에 합체용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그걸 의식해서 활을 회전시키고, 그런 다음 방금 전에 조인트를 분리했던 곳은 슬라이드로 한번 당긴 다음에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반대편도 마찬가지 정면을 의식해서 회전시킨 다음 슬라이드하고 모양을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 뒤에 있던 후면 파츠는 반으로 나누고, 여기에 검은색 파츠가 있는데 이걸 잡고 바깥쪽을 향해 회전을 시켜준 다음 이 안쪽에 흰색으로 된 조인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꺼내줍니다. 요게 천하대장군의 발 밑에 합체가 되는, 그러니까 깔창 합체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좌우 맞춰서 전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탱크가이의 분리는 끝이 났고, 다음으로는 천하대장군을 보도록 하죠. 우선 밑에 쉴드가 있는데 이거를 딱 잡고, 좌우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 준 상태에서 뒤에 마찬가지로 이쪽에 판넬이 조인트가 분리가 되는데, 이거는 분리한 상태로 떼는 게 아니라 분리하고 보면은 경첩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둡니다. 자, 그런 다음 옆에 이 길게 판넬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좌우에 있는 길게 뻗어 있는 판넬 이거를 바깥쪽을 향해 가동시켜주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분할선이 있는데 이걸 의식한 상태로 위로 들어올려줍니다. 그런 다음 이 안쪽에 이중경첩이 있으니까 이걸 의식해서 옆으로 또 요런 느낌으로 전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여기에 용의 머리 있잖아요, 이거는 잡고 밑으로 내려주고 그대로 목 중앙에 있는 관절을 이용해 밀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가슴 암호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으로 머리를 꺼내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 취향상 제일 마지막에 하고 싶으니까 일단 좀 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좌우에 스커트를 벌린 다음에 발을 벌려주면은 천하대장군의 합체 준비가 끝이 났으니까 다음으로는 탱크가이의 파츠와 하나하나 결합시켜 보도록 하죠. 우선 발에 결합되는 이 파츠인데 보면은 옆에 몰드가 있거든요. 이 몰드가 안쪽에 오는 방향으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앞뒤로 결합,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이 안쪽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은 탱크가이의 좌우의 팔을 결합시켜줍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그리고 무기인데 아까 쉴드랑 검, 이거는 분할을 하고 이 안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탱크가 이게 캐논을 집어넣은 상태로 옆에 보면은 여기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결합을 시켜주고 검은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렇게 딱 찔러 넣어주면은 제대로 고정이 되죠. 여튼 이렇게 해서 무장 그리고 팔다리가 붙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머리를 전개시켜줍니다. 그리고 탱크가이의 토끼, 이거는 이쪽에 조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 결합을 시켜주고 뒤에 판넬은 아까 이렇게 밑에 있었는데 들어올려 가지고 이 위치에 딱 밀착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 천하무적 강철대장군입니다. 일단 잠깐 여기에 이 판넬 내리는 걸 깜빡했는데 이걸 내린 상태에서 디자인을 좀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디럭스랑 동일한 사양인데 일부 프로포션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좀 더 보기 좋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네요. 잠시 후에 디럭스랑도 비교할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잘한 부분에 조형 같은 것도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사이즈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 주먹 부분에 나사구멍이 좀 많이 보이는 게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것 빼면은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도 않고 뒤에서 봐도 꽤나 심플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럭스와 비교해 어느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먼저 이 상체부터 볼 건데 기존 천하대장군이 굉장히 거대한 거에 비해서 머리가 약간 작은 느낌이라 이 부분이 신경 쓰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니를 보면은 이 사이즈가 약간 커져가지고 좀 더 보기 좋은 프로포션으로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에 셔터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고, 옆에 블록도 약간 이게 여러 파츠가 엮여져 있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하나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다리로 넘어와서 다리가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스탠딩 포즈를 좀 더 잡기 쉽게 만들어져 있으며, 이 깔창 합체한 이 발 부분, 요게 기존 합체 같은 경우는 탱크가이의 허리부터 다리까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가지고 꽤 복잡하면서 다리처럼 보기 힘든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미니에서는 제대로 연장이 되어서 하나의 다리처럼 보이게 조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합체했을 때의 완성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번 미니 쪽이 좀 더 퀄리티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이게 또 위에 천장 부분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뒤에 오는 구조인데, 미니 같은 경우는 한겹으로 되어 있고 함교는 이제 다리 뒤에 오기 때문에 좀 더 심플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잘한 부분에 도색은 빠져있지만 프로포션적인 부분에 보기 좋은 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디럭스랑도 비교했으니까 다음은 크기 비교. 매번 꺼내는 12분의 1의 액션 피규어랑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로 이 천하대장군이 약간 더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 보이저 글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약간 더 강철 대장군 쪽이 더 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라고는 했지만 역시 합체하는 로봇답게 꽤나 큰 볼륨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가동을 보자면 머리가 회전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위아래 정도
움직일 수 있고 어깨는 고정으로 되어 있어요. 디럭스랑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 뒤에 있는 뿔 때문에 어깨 가동은 거의 없다 봐야 할 것 같고 이 위에 탱크가 이에 그러니까 여기 팔 부분 이게 끝이 조인트다 보니까 회전은 할 수 있긴 한데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딱 끊기는 정도로 움직이고 팔꿈치는 앞으로 90도 그리고 회전이 가능하고 손가락은 따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관절은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45도 정도 움직이고 뒤에도 45도 정도 가동이 되고 옆으로는 살짝 가동되네요. 한 15도 정도 움직이게 되어 있고 무릎은 90도 약간 안 가는 정도까지 가동이 가능합니다. 발목은 물론 고정으로 되어 있죠. 여튼 이 정도의 가동인데 포즈를 잡기에는 약간 애매한 가동이라서 포즈샷은 생략하겠지만 다리를 이렇게 활짝 벌린 상태에서 약간 각도를 트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스탠딩 포즈는 이렇게 멋지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믹과 디자인은 전부 다 봤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또봇 미니 천하무적 강철 대장군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여태 쭉 나왔던 미니 제품에 이어 이제 드디어 합체하는 제품도 나오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기존 천하대장군을 아는 사람에게는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이 꽤나 정돈이 되어 있고 변형에 대한 생략이라 해야 될까 이 생략이 생략돼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디자인으로 봤을 때 어거지가 아닌 선에서 어레인지를 하기 때문에 꽤나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함교 뒤에 있는 이 발 뒤꿈치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 외의 부분도 어레인지로 잘 되어 있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이거 잘만 생각하면은 좀 파츠 수를 늘리면은 천하대장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가격대를 생각한다면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대충 만원대 중반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 가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납득되는 구성이 아닐까 싶네요. 무엇보다 기존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기존 천하대장군보다 전시했을 때 그 전시하는 멋이 좀 더 있다고 해야 될까? 잘 정돈이 된 프로포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죠.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또 뵙도록 하죠. 쿨하였습니다.